유라의 내 몸 만들기. 건강한 몸 만들기에 돌입하겠다. 잘 먹다 아예 굶어버리는 게 훨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과장했으면 그 다음날은 잘 먹어야 되는 게 꼭 들어가야 돼. 채소와 단백질로 배터지기를 강조했어요. 찌붓찌붓 먹는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먹을 땐 확 먹고 안 먹을 땐 확 끊고. 제가 지금 단식 중인데 그렇게 부숴서 밥 대용으로 정말 맛있어요. 씹으면서도 알이 느껴져요 얘는. 응? 어머 나 단식이지. 어머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고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음식 앞에서 아 물밖에 먹을 게 없네. 아, 배불러? 그게 언니 앞에서 할 소리야? 닭가슴살을 막 우유에다 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쭉 조금만 익고 국간에서 고소함이 배가되니까 자 거기에다가 물에 불려놓은 렌트콩. 물에 안 불려도 상관없지만 빨리 하려면 물에 불리면 좀 손쉽지. 렌트콩에 나는 퀴노아까지 같이. 렌트콩이 푹 익을수록 맛있으니까 먼저 물을 넣고 얘를 끓이고 나서 거의 됐을 때 마지막에 야채를 넣을 거야. 그래야 야채가 아삭아삭하게 되지. 카레를 하나 풀어서 닭고기와 렌트콩에 카레가 훅 들어갈 수 있게 끓여준 다음에 야채 넣고 한 5분 정도 하면 야채도 싹싹하고 렌트콩하고 닭고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걸 고기 대신 소고기로 해도 돼. 살코기로. 카레에 넣는 크래커는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 대까지 다 먹는 거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한입거리로. 이 컬리플라워 맛들이면 나는 브로콜리보다 훨씬 맛있더라고. 얘가 얘 절대 버리지 말고 잘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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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주면은 카레가 이렇게 녹아. 하루 이렇게 카레를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소스처럼 밥에도 얹어 먹어. 그 다음에 두부면 뭐 이런 데다가 얹어 먹어. 카레는 진짜 정말 되게 편하게도 해주지만 영양가도 있고 다양한 식자재를 거기다 더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얘를 깍둑썰미. 그거밖에 맛있잖아. 완전 김이산 국수. 단식 중이셔서 퍼펙트. 이걸 누가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하겠어? 근데 보세요.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그치? 어, 물이라도 먹어야지. 그 다음에 원래 어떻게 먹었니? 밥! 지성이 나와서 먹으라 그래. 준아 카레 먹어봐. 맛있어. 어때 봐? 괜찮아? 응. 카레 더 있으니까 더 먹어? 이게 가니쉬야. 흰 생선에다가 이걸 얹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 함초 소금. 한 꼬집. 끝. 앞뒤로 해놓고 나면 이렇게 빤빤해져. 생선에 가늘하면 생선살이 맛이 없어. 오그라들기 때문에. 갈치든 고등어든 구울 때 소금을 뿌리는 게 좋지. 간해드릴까? 난 한 번도 간을 해본 적이 없어. 아, 맛있겠다. 네, 다 됐어. 놀 거야. 여기다.
감사합니다. 참기 식사다 진짜. 밥이 필요 없네. 거기에다가 막간장. 됐어. 생들기름이야. 그렇게 먹어봐. 이게 많은 게 아니야. 네. 그대로 맛있다. Check 하기 위해서 미끄러 맛서기 쉽지 않아. 굉장히 얇게 썰어야 돼. 저거 쉬운 거 아니야. 진짜 어려워. 미끌거리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모질라. 다들 뭐? 아니야, 이 죽어. 좀 이따 더 넣게 돼. 바닥 들기름에다가 이렇게 들기름 쪽에다가 비벼 먹을 거니까 끝. 이거는 먹고 싶다. 난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정말 맛있어. 열 접시 먹었어. 그리고 또 하나 고기 있어. 정말 많은 걸 방출한다. 우리가 지금 뭘 찍고 있는지 잠시 쉽게 만드는 것 같아. 우리 지금 다이어트 식단 하는 거야? 완전 다이어트죠.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지? 제일 약한 온도 3분. 이렇게 굳게 이렇게. 김이 아주 얇게. 자, 나만의 수육. 수육과 너무 절친이 됐어. 쌈장 식상하다니까. 요즘 이거 진짜 제철이잖아요. 연어 말고 이거 보약이야. 너무 너무 맛있어. 이것도 왜 생각이야? 지루해. 상추 너 한 5일 먹어봐. 상추 별로 안 먹고 싶어. 김이 난 우리나라 김 너무 사랑해. 식감도 너무 재밌어. 너무 맛있지. 연어 알은 요즘 나오니까 연어 알 나올 때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꿀까지 나오면 미쳐버리는 거야.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돼. 이거 다 먹어도 돼. 배 터지게. 배 터지기를 강조했어요. 요즘 배추들이 너무 맛있어. 청경채. 청경채 이거 썰 것도 없네. 그냥 넣으면 돼. 이거 그냥. 참 올해 우리 요리하면서 그렇고 적양파 많이 먹었다. 참 좋은 거야 적양파는. 목이 너무 맛있지. 다 넣어서 먹자 우리. 니네 이 버섯의 또 식감을 보여주마. 식감
식감이 다 좋다 그랬지? 식감은 식욕이야. 오 이거 맛있겠다 하고 자꾸 땡기는 듯한 그런 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나는. 야채만 이만큼이야. 오늘 해물은 새우. 요즘 새우철이거든. 삶아놓은 거야? 응. 삶아서 어제 먹었어. 먹고 남겨둔 거야. 이거 내일 내가 해먹어야지. 그래갖고 싸둔 거야 따로. 난 내가 폐주를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식자재는 많이 먹으면 되잖아.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이거 안 넣었어. 제가 그동안 많이 썼잖아요. 더덕 고추장. 예맹크. 이렇게. 평소에는 밥숟가락도 하나 넣지. 맛간장. 차스푼으로 두 개. 내가 좋아하는 청양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 그 고춧가루 좀 많이 넣을 때도 있고. 생들기름. 나 아직 오메가3는 푹 빨 것 같아. 맛있어. 이렇게 벌써 맛있어 보이지 않아? 벌써 맛있어 보이지? 그리고 오늘 이걸 어디다 넣어 먹을 거냐면 곤양면. 다 불 땡깁니다. 야채기 때문에 이제 금방 숨이 죽어요. 어우 냄새 봐. 어우 나는 이 매콤함이 너무 좋아. 이게 음식을 약간 그 절제해야 되고 절식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이 매콤함이 주는 대리 만족감? 어 있어. 어쩔 겁니까 이거. 곤양면을 지난해 비벼 먹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서 이게 막 엉키더라고. 따뜻한 물에 한번 헹궈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자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똑똑 떠먹는 것처럼 떠먹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가운데다 깔아. 난 지금 간을 하나도 안 봤잖아. 아주 어때? 간이 딱 적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간을 너무 과하게 안 먹네. 밥이라는 탄수화물 위에 얹어 먹으려면 국물도 좀 많게 해야 되고 간도 슴슴하면 싱겁잖아. 이대로 먹어도 되겠다. 어우 침 넘어가. 선생님이 배 터지게 먹으라 그래서 나의 한 끼예요. 배 터지기를 강조했어요. 이거 덜 먹죠? 네 실패해요. 혼나요. 끝내고 이틀째입니다 여러분. 화주차는 저길 단식. 이봐.